안녕하십니까. 샤론 로즈마스터 조성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말 이 시간에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신규 처음 오신 분 있으실까요? 신규분. 예. 몇 분 계시네요. 예.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제가 뭐 여기 전에 이렇게 강의를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17년 정도 음식점을 했던 사람인데 음식점을 하면서 제가 이제 너무 바쁘게 했어요. 연중무휴로 막 시간도 없이 막 하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도 좀 여유 있게 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애터미 제품을 만나면서 이제 제품을 써봤더니 이제 제품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되게 착했던 것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처럼 이렇게 저도 이제 이런 자리에 와서 애터미를 이제 들어본 거죠. 이제 그래 보니까 제가 알던 애터미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알던 그런 다단계 회사하고는 좀 다르다는 부분들을 많이 저는 알게 됐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 거는 단지 여기 오신 분보다 제가 조금 더 먼저 와서 알아봤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또 이제 그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든지 이 애터미를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오늘 준비했으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항상 사람이 보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꿈꾸지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서비스 업종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항상 을로서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제 체질에 안 맞고 이제 뭔가 좀 그런 건데 대부분 사람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면서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도 같이 이렇게 성공하고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 균형 잡힌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뭔가 좀 그냥 뭐 돈만 더 벌어야겠다 아니면 조금 더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건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터미에서 말하는 균형 잡힌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밖에서 애터미 요즘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많이 다 아시는데 근데 이 애터미에 대해서 여기는 보통 대부분 다 안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아시면은 애터미 사업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이 벌거나 돈을 못 버시는 분이든 어느 분이든지 애터미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보시면. 예. 근데 그분들 몇 면을 봐보세요. 어떤 분은 그냥 한 가지 제품 한두 가지씩만 쓰면서 자기 쓴 것만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근데 여기에 생필품이 60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제품들은 저는 다 써봤으니까 정말 그 제품들이 이분들이 정말 그거는 좋다 하는 부분들이 저는 600가지가 다 정말 생필품으로서 다 써야 될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보면 밖에서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되는 분들은 지금 여기 센터에 요 옆에 보시면 성공자분들 붙여 있죠? 여기 센터에 실제로 돈 버는 분들은 여기 다 있어요. 밖에는 세미나 한두 번 오시던가 아니면 제품 몇 개 써보시고 수당 한두 번 받아보신 분들이 솔직히 그런 분들은 소비자예요. 소비자. 정확하게. 소비자로서 했던 부분들이고 사업으로 제대로 진행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은 요 센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참 잘하신 거예요. 밖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초대하기까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분들을 초대해 보면은 밖에서 이런 애터미의 장님들 어떻게 보면 제품 몇 가지 써보신 분 그리고 애터미에 대해서 선입견 편견 갖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기잖아요. 우리가 여기 누가 나 아시는 분이 초대하면 애터미를 주변의 분들한테 접해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다단계라고 하고 아유 그거 하지 마 돈도 안 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시려면 오늘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오늘 여기 사업 설명 한 시간 정도 할 텐데 여기에 제가 이제 뭐 진짜 1도 더 덧붙이는 거 없습니다. 그냥 검증된 자료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애터미 회사의 이제 알아보기 앞서서 요즘 이제 현실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뉴스나 매스컴에서 이미 다 아실 거예요. 3고라고 그러죠. 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근데 얼마 전에 뭐 미국이 0.5% 빅컷이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또 한국은행이 또 0.25 금리를 낮추는 이런 그것 때문에 한숨 그 금리 부분은 조금 이제 앞으로 인하될 거라 해서 조금 그 부분은 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보면은 보통 경제 우리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저 물가를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올해 여름에 채소류 물가 엄청 살인적인 물가였잖아요. 그렇죠? 뭐 상추 한 박스에 막 14만 원 할 정도로 막 그래도 과일값도 엄청 비싸고. 근데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잡는다고 해서 막 정부에서 안정화 시켰다고 말은 하는데 그거는 물가 상승률이란 건 전년 대비 2% 올랐다는 그 수준이고 실제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10년 전이나 20년이나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지금보다 무조건 비싸져요. 그게 물가가 오르는 거고 물가 상승률은 2%로 그냥 내년에 2%대면은 그나마 무난하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니까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결국은 우리 경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는 세상이 온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 보면은 요즘 전 세계에 전쟁 나는 건 많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벌써 3년이 넘어가고 뭐 저기 또 이번에 이스라엘 중동 전쟁 또 엄청나게 아직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중국이나 대만이 또 이제 뭐 침공한다 뭐 그런 뉴스도 있고 요즘 또 북한도 그렇고 전쟁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위험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악조건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미국의 뭐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이런 것도 정확히 보면 우리나라하고 옛날 같으면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 세계에 그만큼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시대는 불확실성 변수 조건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국만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야 그냥 돌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정치적, 경제적, 전쟁, 기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 예측하냐면 옛날에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시나리오를 해요. 뭐 A 시나리오 만약에 이스라엘이 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렇게 갈 것이다. 만약에 석유시설을 공격하면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들도 여러분들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대책들을 각자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요즘 많이 보이는데 자영업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보면은 IMF 이후에 25%가 꾸준히 그게 유지됐거든요. 25%가 엄청 많은 거예요. 해외 다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10%대거든요. 25% 정도 되는 거는 거의 그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 그런 데가 25%인데 근데 얼마 전에 20%대로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만큼 코로나 때도 이게 유지가 됐는데 요 며칠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실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 좀비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지금도 또 이제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출이 폐업하는 순간 대출금을 은행 대출금을 갚아버려야 되니까 그런 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분들의 얘기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가족, 형제들의 얘기고 이웃의 얘기인 거죠. 이런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수 국내 경기도 안 좋아진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더 거기에 지금 큰 시대 흐름이 있는 게 이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인공지능 AI 로봇에 의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앞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정말 일자리 부분이 이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 동영상 한번 보시고 이렇게까지 빠르게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나 한번 실감하실 수 있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근로자 만 명당 기계를 710대 쓰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로봇 많이 쓰는 1위 국가입니다. 고용정보원이 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7년 연구인데 6년 뒤까지 직업 종사자의 70%가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체될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지지고 조리기구도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개인별 기호까지 맞춰서 뚝딱하고 요리가 완성됩니다. 로봇 한 대가 주방장 3명 몫을 너끈히 합니다. 피자도 문제없습니다. 반죽부터 토핑, 오븐까지 전 자동입니다. 생긴 로봇이 파스타 면을 버무리고 팔 달린 로봇이 튀김기에서 잘 익은 닭을 꺼냅니다. 이 파스타 전문점은 로봇이 직접 조리를 하기 때문에 셰프, 즉 요리사가 따로 없습니다. 플리피라는 이름의 요리사가 햄버거 고기를 굽고 있는데요. 3차원 공간을 인식하고 열감지 센서까지 장착한 로봇입니다. 손님에게 인사하는 이 호텔의 안내원도 사람이 아닌 로봇입니다. 청소는 물론 용품을 배달하거나 심지어 바에서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일도 로봇의 몫입니다. 상자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일을 하는데 손가락 움직임도 아주 섬세합니다. 한번 보시죠. 한범수 기자입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이 상자를 집어들더니 무릎을 펴고 일어섭니다. 그러고 나서 컨베이어 벨트 앞으로 이동해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소국 공장에서 의류 상자를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로봇을 활용한 물류 자동화를 시도해왔지만 이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용된 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을 시작으로 앞으로 휴머노이드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전기전자공학회는 올해만 7개 이상의 업체가 상용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피겨 AI는 BMW 공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선 유비테크가 국영 자동차 생산 라인에 로봇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든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택시 기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뺀, 그러니까 이용객들은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기다리던 승객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섭니다. 운전석이 텅 비었는데도 이 택시는 승객이 문을 닫자 바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구 1,400만 중국 우한시에서는 지난 2022년 IT 업체 바이두에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됐고 현재는 500대가 넘게 운행 중입니다. 승객들의 만족도도 높아 바이두는 조만간 이 택시를 1,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우한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지로 자율주행 택시가 계속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예, 지금 요저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지금 강남에서도 자정 12시에서 4시 사이에 운행되고 있어요. 공짜예요. 그 어플로 이렇게 해서 예, 그 지금도 한국에서 강남 시내에서도 운행할 정도로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 보시면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신체를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안일도 할 수 있고 뭐 공장에서도 할 수 있고 저런 게 이제 중국에서는 한 5년 내에 한 2천만 원대에 이렇게 대량 보급형으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집에 한 대씩 막 이렇게 두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앞으로 정말 녹록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할 수 있겠죠.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거 부모님 세대는 80세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100세, 120세 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이후에 남은 인생이 3, 40년씩 이렇게 긴 인생을 노후에 이후에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은퇴 이후에 좀 연금 좀 나오니까 아껴서 생활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의식주 같은 거는 조금 아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여행이나 외식 같은 것도 조금 돈 벌 때보다는 이제 그럴 때 조금 더 횟수를 줄이면 좀 줄겠죠. 근데 이런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는 늙어간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간다고 보면은 분명히 따라오는 게 질병이에요.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그렇죠? 누구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이게 보면은 의료보험 되는 게 있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암 같은 경우는 신약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한 달에 돈 천만 원 우습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돈이 더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내년 되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서 65세 인구가 천만 명 넘어가는 시대에 지금 이렇게 와 있다는 거.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노인 문제, 노인 빈곤율도 OECD 1위고 노인 자살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고독 뭐 건강 이런 문제를 인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걱정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뭐 수천만 원 몇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꾸준하게 나한테 돈 진짜 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득이 중요하다. 저는 진짜 그 필요성을 느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전국 20세에서 79세 남녀 3천 명한테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얼마 전만 해도 적정 생활비 263만 원이라는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에 이게 올랐어요. 369만 원. 이게 왜 올랐을까요? 이게 왜 오르냐면 생활비가 늘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내년에 되면은 이게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연금 나오시는 분들 보면 뭐 거의 뭐 100만 원 안 나온 분들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연금이 뭐 지금 또 조사한 거에 하면 여기 대상자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소득하고 지출을 고려해 볼 때 157만 원은 부족할 것 같다. 자기가 준비해 놓은 연금이랑 이런 거 다 해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이 부분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부분을 보존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지금 이때를 해놔야지 나의 10년 후의 나, 20년 후의 나, 30년 후의 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걸 마련해야 된다고 이 갭을 줄여놓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이 갭 줄이는 건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면 아 뭐 지금은 먹고 살고 하는 거 뭐 전혀 문제 없으니까 뭐 걱정 없다고 하시는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준비가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저는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연 애터미가 무슨 일일까요? 애터미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통이에요. 유통.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떤 제품을 쓸 때 1,000원에 생산되는 제품을 소비자까지 오는데 유통을 거치다 보면 3,000원에 아니면 뭐 이렇게 묶음 판매, 인터넷 판매로 할 때는 2,000원대에도 사고 그랬어요. 특히 이 칫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소비자 올 때는 소비자가가 저렇게 됐는데 이 애터미 칫솔인데 애터미 칫솔 같은 경우는 중간 유통 단계가 없고 애터미 플랫폼 유통이 있죠.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칫솔을 받는데 이 제품이 보면 제조 원가도 낮춰요. 제조 원가도 기존보다 낮추고 노력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멤버십이 글로벌 멤버십이 1500만 멤버십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공동구매로 인해서 좀 더 싸게 해서 지금 현재 애터미 칫솔이 1200원에 지금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칫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초 칫솔이라는 지금 별명이 생겼어요.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칫솔인데 이 칫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투명하잖아요. 여기 칫솔 대가 이거는 그 젖병 소재 만드는 친환경 환경호르몬이 안 나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집에서 쓰시는 거는 불투명이거든요. 그거는 재생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끝에 칫솔 모 같은 경우는 금색이잖아요. 금분이 99.9%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안 돼요. 그리고 요 끝에 미세 슬림 모가 있는데 요 끝에가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잇몸을 문질러드려도 자극이 없고 싹 저가의 칫솔로 열심히 이를 닦잖아요. 그러면 끝에가 날카로워서 그걸로 하면 잇몸이 상합니다. 잇몸 양치 잘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기능성 칫솔을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 제가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화장품을 여성분들 살려고 그럴 때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만약에 이 화장품이 2만 원짜리 좀 품질은 떨어지는데 2만 원짜리야. 근데 품질이 좋아요. 근데 3만 원짜리 고품질하고 15만 원짜리 고품질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화장 그렇죠. 저품질보다는 조금 더 주더라도 3만 원짜리 영양크림을 사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근데 이 고품질하고 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이 부분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애터미 제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컨셉이 뭐냐면 어떻게 이 고품질 같은 품질인데 가격을 이렇게 낮출 수 있나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박한규 회장님이 이게 뭐예요? 좋은 품질인데 가격이 싸죠. 딴 데보다. 박한규 회장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유통의 원리는 간단하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이 유통의 원리를 제대로 하다 보니까 애터미가 잘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애터미 회사는 다단계 회사에 머물렀는 회사였다 그러면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터미 회사가 지금은 플랫폼으로 와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로.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쿠팡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회사들. 이런 얼마 전에 그리고 여기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도 플랫폼 쇼핑몰인데 여기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지금 손해 보신 분들이 많죠. 정산을 못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부도나 버리니까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납품 업체들도 지금 4만 군데가 넘잖아요. 이런 피해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플랫폼을 내가 연관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다 가입은 하셨죠, 애터미. 그러면 애터미란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이익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애터미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플랫폼들 쿠팡이라든가 다른 데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사업적으로 플랫폼을 영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애터미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그 회원코드로 개인으로서도 플랫폼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로. 그것이 애터미 이 개인 플랫폼 유통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 방식이고 자본 투자 없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줬다는 거죠. 그 기회를 정말 가치를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터미가 이 플랫폼 유통 사업인데 결국은 뭐냐면 제품 경쟁력이에요. 경쟁 업체보다 제품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이 아까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말은 쉬운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노력의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가 좋은 제품을 싸게 팔다 보니까 매출이 매년 30%씩 성장하는 회사에서 코로나 때도 이런 회사가 없어요. 찾아보시면. 그리고 현재 글로벌로까지 해서 글로벌 매출이 2조가 넘었다는 거. 정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회사고 여기에 또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로 나간다는 건 수출까지 하는데 3억 불 수출 탑을 2021년도에 탔어요. 그 정도로 하고 23개밖에 없었다는 거. 그만큼 애터미 회사가 화장품 업계에서도 1위로 수출을 잘하고 있다. 이 부분.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15년 만에 성장하다 보니까 글로벌 탑10에 15년 만에 빠르게 진입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저는 이제 100년, 회장님이 100년 기업 하거든요. 정말 망하지 않고 잘 1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요 지표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유동 비율이 300%가 넘죠. 1, 2, 3, 4등까지 다 300% 넘는데 자산 대비 300% 3배 정도의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 자금이 원활하게 되니까 알짜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영업 이익률도 10% 이상 되고 부채 비율도 26.9%로 1위를 하고 있죠. 왜? 부채 비율도 요거 수치상 서류상의 이 수치지 실제로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보다도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가 애텀이다. 이걸 지표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애텀이 컨셉은 좋은 제품을 다른 데보다도 더 싸게 판다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있던 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매출이 2조가 넘었는데 그 매출이 뭐 자동차 팔고 전자제품 팔아서 2조가 아니에요. 어떤 거 팔았죠? 1,000원짜리, 그렇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이런 제품들로 해서 2조를 매출을 이루었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엄청나게 사업자들만 써서는 이 매출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엄청나게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났구나. 그만큼 이 제품이 정말 잘 팔려나가는 제품이라는 것도 반증이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인데 정말 이 애터미가 좋은 제품인지 그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이거예요. 화장품을 봤을 때 벌써 이 40%대 이상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재료비를. 만 원이면은 4,000원 이상 이렇게 재료비를 쓰고 있다는 뜻이고 업계보다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좋은 제품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판매 관리비라는 게 회사 운영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대를 쓰고 있거든요. 다른 업체분은 30%대인데 이게 가능할까? 이 부분도 애터미가 잘한 것도 있지만 애터미가 운도 좋아요. 애터미 회사가 운도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든다는 거는 좋은 제품 싸게 파는 회사 밖에 혹시 있는 데 있을까요? 혹시? 딱 떠오르는 데 없죠. 좋은 제품은 비싸게 파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싼 제품은 싸게 파는 게 맞고. 근데 애터미 회사는 어떻게 좋은 제품인데도 싸게 팔까? 이것은 뭐냐면 일품일사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 카드를 보시면 한 품목에 대해서는 한 회사하고만 거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협력업체한테 안정적으로 판로를 주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글로벌 기준에 품질 관리팀이 있는데 여기서 그 품질의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무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품질을 올리고 또 원가 절감도 같이 노력을 한다는 거. 그리고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으로 두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 현금 유동성이 좋으니까 원가 상승 유인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27개국 1,500만 멤버십이 공동 구매하니까 박리다매죠. 그렇죠. 많이 팔리니까 원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협력사가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면 애터미 회사가 은행 가지 말고 우리가 빌려주겠다. 무이자로. 이렇게 서로 좋은 것들을 이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가 절감이 돼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그리고 애터미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 부분이 운이 좋아서 애터미가 아까 원가도 절감하는 게 뭐냐면 애터미에서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연구개발을 하고 그러려면 연구개발비가 들잖아요. 근데 연구개발비가 애터미는 들지가 않아요. 다른 회사들은 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판매관리비가 많이 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애터미는 주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콜마, 한국 콜마라고 아시죠? 화장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가 가장 많은 회사고 기술력도 있죠. 이 회사가 우리나라 국가연구기관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느 날 과거에 20년 이상 됐죠. 그때 요 기술이 발견한 거예요. 여기 뭐냐면 원자력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우리나라도 조금 더 이제 좋은 제품을 화장품을 좀 만들면 화장품이 보니까 성분이 고기능 기능성 성분인데 보니까 그 당시 명품 화장품들을 보니까 0.01%밖에 안 들어가 있대요. 기능성 성분이 0.01%.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기능성을 많이 넣으면은 좋은 화장품이 될 때도 왜 못 넣느냐 그거를 고민하다 보는데 그게 보니까 만들다 보면 그 식물성 성분들을 많이 넣으면은 냄새도 나고 뭐 이렇게 좀 독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못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순도 정제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5%까지 넣은 거예요. 애터미 화장품은 5%까지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몇 배예요? 500배. 500배 더 성분, 유효 성분을 더 넣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100배나 더 좋은 침투성을 가진 화장품이 나왔다고 그 화장품 개발 뉴스가 있어요. 애터미.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그 기술을 이 한국 콜마에서 보니까 아, 저 기술을, 저 특허 기술을 우리 화장품에 접목시키면 좋은 화장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소 기업 1호로 이제 정부 기관과 정부 연구 기관과 민간 기업이 같이 해서 연구소 기업 1호로 콜마 BNH라는 걸 콜마가 자본하고 화장품 기술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장품이 나오겠죠. 좋은 화장품. 그게 다 애터미 오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해모임도.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애터미가 운이 좋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터미 화장품이 그러면 당연히 이런 고순도 정제 기술은 다른 데서 쓸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 못 쓰잖아요. 5%를 넣는 거. 딴 데는 아직까지 그 5%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기능성이라는 건 확실하게 애터미가 정말 좋은 화장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합력업체를 이렇게 보시면 애터미 만난 합력업체들이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매출들이 이렇게 확연히 뛰는 거. 그렇죠? 칫솔 회사도 5억밖에 못했어요. 1년에. 그런 회사가 지금 200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됐고요. 그리고 반품률을 보면 우리가 그 소비자가 만족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반품률. 근데 반품률 보니까 11년째 0%대. 정말. 근데 이 반품률도 3개월 동안 쓰던 제품도 반품을 해주는데도 그 이 반품을 해준다는 거는 정말 소비자들이 웬만하면 다 만족하고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애터미 회사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누가 평가해요? 정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건 믿을 수 있겠죠.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소비자위원이 평가를 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 CCM 인증 이런 거를 3회 연속 2년마다 하는데 이게 보시면 200개도 못 받아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200개도 못 받는데 이 다단계 회사로서 최초로 들어가서 3회 연속까지 받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장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우수하게 정말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되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걸 인증받은 상이 이상이에요. 그리고 박한규 회장님이 그 경영 능력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게 이분이 보시면 포브스지나 포춘지 권위 있는 글로벌 잡지잖아요. 이미 여기서 창업 10년 만에 1조 기록했다고 이렇게 표지 모델로 나올 정도로 2017년, 19년에 나오고 TV에서도 혁신기업 애터미라고 해서 이런 다큐멘터리도 나왔어요. 그만큼 애터미 회사가 정말 다른 행보를 갖고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박한규 회장님 연역을 보시면 조금 이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제조업체에서 17년 동안 근무하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품에 이렇게 딱 보면 제품 프로세스가 다 보이고 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보면 이게 얼마 정도까지 만들 수 있겠다 그걸 할 수 있고 그리고 호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입문하셨고 한국에서 초대 리더스클럽 회장까지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네트워크 경험이 이미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2000년도에 개인 쇼핑몰 iNkorea.com이라고 해서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미리 해보셨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시대를 빨리 앞서가 나가서 하시다 보니까 쫄딱 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국은 애터미라는 회사를 2009년도에 창업하는 계기가 됐고 지금 현재 한국 직접 판매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지금 기독 실업인협회 부회장님 맡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분의 보시면 이 경력을 보시면 이 제조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요 세 가지 경험을 다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애터미를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게 이런 경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애터미는 지금 글로벌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27개국을 나갔는데 지금 뭐 유럽 EU까지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데는 60군데가 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은 다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1500만 멤버십이고요. 지금 각 나라마다 이렇게 세미나 또 진행하면서 그 나라에서도 또 성공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계속 개최가 되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에서는 석세스 세미나가
이렇게 7곳, 8곳에서 동시 다원 중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가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 그 대표 제품이 해모임이에요. 근데 이 해모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면역을 위해서 나온 건데 이 해모임 같은 경우는 요즘 작년에 그 저기 보통 우리나라 수출 건강기능식품 중에 1위가 홍삼이잖아요. 보통. 근데 그 수출품 홍삼 수출액보다도 해모임 수출액이 더 앞질렀다는 거. 그만큼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 그 알 수 있고 매출액이 누적 매출이 2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동종업계 베스트셀러 1위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모임은 정말 이미 검증된 정말 저걸 건강기능식품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면역과 피로 두 가지 이중 기능성이 이미 입증 받았고 지금 보면은 이 해모임 관련 논문 같은 경우 SCI 논문에도 20건의 논문에 나와 이런 것들이 효능이 있다는 거. 권위 있는 글로벌 논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미 효능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차차 기능성 인증 받는 절차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터미 화장품이 아까 그 좋은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앱솔루트 화장품이에요. 이 앱솔루트 화장품이 그렇게 고기능성으로 해서 정말 콜마와 같이 노력으로 해서 8년 만에 이 화장품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주는 상을 4개나 다 받아버렸어요. 최초예요. 화장품 업계에서.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 IR52 장영실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화장품들이 좋은 화장품들을 한두 개씩 받은 게 있지만 여기 특허청에서 특허 대상을 받은 게 세종대왕상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인데 왜 그동안 화장품이 특허청에서 특허 기술상 대상을 받는 거든 최첨단 기술들만 받았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존의 화장품들은 좋은 소재만 넣으면 좋은 화장품인다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의약 저기 항암 표적 기술 있잖아요. 그거를 이 화장품의 기능성 성분이 빠르게 4주 만에 효과 볼 수 있게끔 타겟팅 기술로 접목을 해보다 보니까 그거는 좋은 기술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상을 받게 됐고 이제 지금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해서 앞으로 세계 탑5 안에 들 명품 화장품이 될 거다. 이게 정부에서 인정해 준 상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지금 현재로 대한민국 1등 화장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 애터미 많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을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을 좀 알려드리면 요즘 오메가3는 혈행 개선을 위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재료가 생선인데 어떤 생선을 쓰느냐. 엔초비라는 게 멸치예요. 가장 적은 어류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고 좋은 재료라는 거. 좋은 재료를 썼다. 그리고 EPA, DHE 이 함량이 혈행 개선 기능성 성분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많이 들어간 게 좋죠. 이제 보시면 이제 가격도 비교해 보셔야 돼요. 많이 들어갔다는 것 보지만 실제로 한 달치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여기는 29,000원이지만 여긴 11,600원이죠. 이렇기 때문에 요 좋은 재료도 쓰고 그 가격도 착하고 그 애터미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하나만 비교해 드렸는데 다른 제품도 다 비교해 보시면 좋고 애터미 그 헤오름 바이오에 나오는 다시마 추출물 간장인데 73%가 들어가 있어요. 기장 다시마 추출물. 그러니까 간장이 되게 맛있겠죠. 뭐 조림을 한다든가 국을 한다든가 여기다 다 하시면 되게 맛있는 간장인데 이제 같은 회사 건데도 애터미는 100ml가 더 들어가 있고 가격도 더 착하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 같은 경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일반 플랫폼으로 넘어갔다는 게 이런 정말 쌀이라든가 뭐 이런 김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 생필품이 다 애터미에서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인터넷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애터미 회원가. 그렇죠? 가격이 59,500원. 6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고 지금 요 찹쌀 좋아하시면 찹쌀 블렌딩 된 거 애터미 쌀이 또 나왔어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회사가 남다른 게 뭐냐면 이 아자몰이라는 그 일반 제품을 파는 플랫폼 쇼핑몰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야놀자,
여행 숙박 플랫폼이 들어와 있고 삼성 LG전자관도 들어와 있고 휴대폰도 구매할 수 있고 교보문고도 들어와 있고 캡스도 들어와 있고 각종 비즈니스들이 이 여기 애터미에 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이게. 그리고 이거는 애터미 회원만 주는 특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품들을 한번 보면 일반 쿠팡이나 일반 쇼핑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거기서 파는 거 다 팔고 이제 뭐 애완용품 명품관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게 뭐냐면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까지도 들어와 있다는 거. 참 여기 웬만한 그 여기 보면은 다이렉트 보험 가입하신 분들 밖에서 그냥 전화로 하시는 것보다 이 회원 코드로 가입하시는 게 더 싸요. 그리고 3만 원 캐시백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또 다른 분도 있으면 가입해서 이거 애터미 회원으로 코드로 해서 다이렉트 보험 가입해 이렇게 하면서 가입을 유도하셔도 좋죠. 이익이니까. 그리고 이런 생활 보험 서비스도 들어와 있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은행 카드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 카드까지 들어와 있을 정도로 이 카드를 통해서 모든 생활비 쓰는 거에 대해서 매달 1.7%까지 청구 할인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보면 과거에 우리가 보던 다단계 회사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이 전 세계에 하나뿐인 비즈니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뭐 어떤 회사가 A사 같은 거, N사 같은 거 이렇게 자꾸 애터미를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인터넷 쇼핑몰이 접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세계 최초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애터미 600가지 쇼핑몰과 아자몰 7만여 가지 두 개 쇼핑몰에 여러분들의 코드가 주인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은 여기 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보면 유료 회원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창고형 할인마트 이런 데서 유료로 하는 이유가 뭐죠? 좀 더 싸게 주잖아요. 이런 프리미엄 회원으로한테 그렇죠? 유료로.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도 월간 회비가 한 8,000원 되니까 한 96,000원? 연회비로 치면 96,000원이에요. 쿠팡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불하고서 거기서 혜택을 받고 계시죠. 근데 애터미도 방금 보면 혜택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애터미에서는 연회비가 있나요? 가입하실 때 단 10원도 내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그 무료로 해주는 이 플랫폼 여러분들이 공짜로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값어치가 돈을 내고 하면은 괜히 일부러라도 더 써야 될 것 같잖아요. 돈을 냈으면. 쿠팡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근데 돈을 안 내놓으니까 이 소중함을 잘 몰라요. 애터미 이런 공짜로 줬는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애터미 회사는 한국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그 글로벌에 각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다 그 애터미 유통망을 통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애터미 회사가 잘하다 보니까 4년 연속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4년 연속 수상.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4년 연속 받고 이게 정말 일반 기업도 받기 힘든 걸 인증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회장님이 정말 잘하시는 게 뭐냐면 돈도 잘 벌지만 돈을 제대로 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데다가 이렇게 매출액 대비 기부금 순위 2%로 국내 최고죠. 네이버나 LG생활건강보다도 이 회사들도 지금 되게 높게 잘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통 큰 기부를 하고 계시죠. 뭐 120억, 140억 이런 식으로. 애터미 회사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 일반 유통의 장점을 진짜 결합시킨 좋은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차세대 유통 플랫폼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회사가 다른 플랫폼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쿠팡이 내년에 매출이 20조가 간들, 30조가 간들 쿠팡 회원분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똑같이 제품 그냥 거기서 로켓 배송해서 쓰시는 것밖에. 근데 애터미는 여기서 매출이 2조가 지금 풀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35%는 무조건 회원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야. 35%면 얼마죠? 7천억. 그렇죠? 이것을 애터미 보상 플랜에 의해서 나눠준다는 거. 그리고 매출이 내년에 4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5% 파이는 커지는 거죠. 그러면 1조 4천억. 애터미는 4조에서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10조, 100조 간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35% 파이가 여러분들의 기여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의 매출이 성장한다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될 거고, 애터미는 다른 거 없어요. 마트 체인지, 마트 체인지. 기존에 여기서 쓰던 걸 100만 원을 쓰면 요 정도. 애터미에서 100만 원 쓰면 6만 원 캐시백.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보시면 30만 포인트는 웬만한 집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웬만한 집에서 제대로 바꿔서 화장품 쓰고 건강기능식품, 뭐 욕실 바꾸고 뭐 이런 거 다 하면 30만 포인트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여기 가입하셨을 때 여러분들 코드로 사시면은 30만 포인트가 차면은 에이전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에이전트는 뭐냐? 당신은 애터미에서 수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다음부터는 본인 아이디로 안 사도 돼요. 소비자분들은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방식으로 회원을 가입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에 애터미 애용자를 만드시면 돼. 지인들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그러면 30만 포인트 좌측과 우측에 생겼을 때 나한테 회사에서 6만 원을 줘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언니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좌측과 우측에서 30만 포인트가 일어나면 6만 원. 친구도 30만 포인트가 일어나면 6만 원.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괜찮은데 나는 여기서 세 번을 받죠. 이게 근데 잘 보세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돈이 여기 밑에 분들 어디 PAP고 뺏어 왔나요?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아까 애터미 회사에서 35%를 빼놨잖아요. 35% 매출에서 이미 빼놓은 부분에서 자격이 되는 분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인트 공유, 회원 공유를 통해서 이걸 받는 거지 누구를 피해 입히고서 내가 더 가져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되시면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가 가입비와 진입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글로벌 원마켓이라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해외 인맥이 없고 그랬는데 지금 저는 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여기 옆에 인도네시아 파트너가 나왔는데 한국 제가 한국 본점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오픈한다고 하길래 같이 인도네시아 가서 저 인도네시아 지점을 내고 온 거죠. 근데 저 부분이 저로부터 한 200단계도 밑이에요. 200단계 밑에서 나왔는데 다른 네트워크이면은 그 나하고 상관없는 회원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매출일 텐데 저기서 나오는 매출, 소비자 매출, 사업자 매출, 저런 파트너들이 다 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서 또 여기는 또 중국이거든요. 중국도 제가 제 인맥이 아닌데 또 300단계 밑에서 또 이 중국 지점이 나온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는 중국 지점을 갖고 있는 중국 매출이 지금도 올라가요. 매일같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 글로벌 원마켓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보면 생필품이 이런 걸 쓰잖아요. 이런 것들 쓰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비라고 그러잖아요. 소비. 이 소비가 쓰고서 없앴던 소비가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라는 정보를 받은 순간부터 애터미에서 쓰시면 그 소비가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캐시백을 6만 원이라는 캐시백을 받으면서 그런 일이 저기서 해봐야 30년을 써서 돈 만 원을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현금으로. 근데 애터미에서는 30만 포인트라는 그걸 통해서 내가 6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 이걸로도 감사하죠. 근데 하나 더 주잖아. 내 하위에 나도 모르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매출로도 내가 6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이거는 세상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저 진짜 고급 정보고 좋은 정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애터미에서 수당 받는 거는 좌측에 30만, 우측에 30만, 아까 6만 원 받는 거 보셨잖아요. 멤버십이 커지면 70만으로 해서 12만 원 받아요. 근데 멤버십이 글로벌로 뻗었어요. 그러면 멤버십이 150만 되면 24만 원. 근데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어요. 5천만 포인트 되면 120만 원으로 더 이상 주질 않아요. 초창기 하신 분들은 여기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매출이 억대로 뜨더라도 똑같이 120만 원 준다는 거. 이것은 바로 초창기에 하신 분들보다 지금 알아보러 오신 분들한테 더 유리한 보상 플랜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애터미는 이제 상한선언을 통해서 이제 다른 데 스타 마케팅 하는 데보다 여기서 넘친 부분들이 다시 N분의 1로 밑으로 풀려주니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더 이 계속 돈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애터미고, 애터미는 7단계의 직급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 되면 한 달에 1억까지 벌 수 있는 정말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애터미에 여기 보시면 직급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직급수당 부분도 보시면 매출 PV의 20%인데 이 절반이 첫 번째 직급 세일즈 마스터한테 10%를 뚝 떼어서 첫 번째 직급한테 주고 있다는 거는 이 보상 플랜 자체도 하우 상박, 그래서 밑에 사람들한테 후하게 주고 위에 사람들한테 박하게 주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여기 애터미는 7개 직급마다 프로모션들이 있어요. 상품하고 현금하고 이런 프로모션들이 있는데, 뭐 여행 프로모션까지 다 있는데 요거는 좀 걸러뛰고,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억을 주고 있고요. 유럽 크루즈 여행 10박 11일 4매, 그리고 법인카드 1,000만 원, 자동차, 그리고 기사, 그리고 오피스텔, 비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임페리얼 마스터예요. 근데 여기 가신 분들이 지금 13분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현금 프로모션들만 다 합하면 13억 6,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10년 만에 받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10년 동안 받은 걸로 치면 한 달에 1,100만 원 적립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이런 분들 초창기에 해모임하고 화장품 두 개로 시작하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애터미 600까지 아자몰, 그리고 글로벌로 뻗었기 때문에 10년 안에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보다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립하고 시작할 수 있다, 사업을. 그리고 애터미는 이제 성공자 클럽으로 핀을 주는데 월 2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월 1,000만 원, 여기는 월 2,000만 원, 그리고 크라운 리더스는 연봉 4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자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애터미 멤버십이 커지고 매출이 커지면 이 숫자는 점점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되는 거고요. 임페리얼 마스터 되신 분 한번 볼게요. 전달해 주셨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와 축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꿈의 10억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인생의 좌우명이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애터미아는 회사만을 보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애터미아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서울에 찜질바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있던 찜질방보다도 1,000원이 싸다라고 하는 찜질방 얘기를 듣고, 그 더운 여름에 30분을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서서 원래 있던 찜질방으로 땀이 범벅이 돼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해서 정말 그 남들이 먹는 2,000원짜리 식혜 그거 하나를 못 먹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제 아내에게 누구보다도 든든한 남편, 자상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두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손녀딸이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요 임페리얼 되신 분, 불 좀 켜주세요. 예. 임페리얼 되신 분이 정말 인생 역전하신 것 같죠? 예, 여기 계신 어느 분보다도 제가 볼 때 이분보다 못하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애터미는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도 할 수 있고, 여기 또 성공자들을 보시면은 진짜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이 애터미 성공하셨어요. 평생 통닭만 튀기던 사장님도 연봉 4억 이상의 성공자가 되셨고, 여기 75세 관광버스 기사님이신데 이분도, 박정만 크라운마스터님도 4억의 성공자가 되셨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79세 할머니도 연봉 2억 성공자, 그리고 83세 김혜자 크라운마스터 같은 경우도 83세인데 연봉 4억의 성공자가 되셨고,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어머니도 4억 클럽, 딸은 2억 클럽 연봉 이렇게 성공하고, 또 여기 계신 분은 평생 다 재봉질만 하시던 분인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인데 지금은 연봉 4억 클럽에 넘어가셨고, 지금은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거의 한국보다 해외에서 많이 사업을 하시면서 살고 계시고요. 영어도 못하시는데 해외 멤버십이 거의 80% 이상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삼형제가 이렇게 다 같이 잘 돼갖고 억대 연봉이 되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언니, 동생, 그 올케, 사촌 언니, 그리고 사촌 조카 며느리, 뭐 그리고 조카, 그리고 사돈 이렇게 해서 진짜 로열 패밀리가 됐어요. 연봉 2억 이상이에요. 여기서는 거의 4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죠? 애터미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가족들이 성공하고 집단이 서로 여기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애터미라는 거.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실상을 보시면. 그렇게 저분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저분들의 능력으로 성공했다는 게 아니죠. 저분들은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하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날 있는 석세스 세미나는 정말 매달 한 번씩 회사 세미나 중에 최고 중요한 세미나인데,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국 7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오신 분들은 꼭 거기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데이 세미나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부업가 세미나는 토요일 날 여기 서울 덕혜 호텔 이런 쪽에서, 일산이나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 굿모닝 애터미라고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매주 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몸을 써서 하는 노동 수입으로 성공하는 게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멤버십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멤버십이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죠. 24시간이 244시간이 되고, 240시간이 글로벌로 뻗다 보면은 2400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게 애터미예요. 이걸 가능한 게 어디 돈 주고 사더라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평생 뭐 10년, 20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3년, 5년 안에 좀 큰 결과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것도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그리고 같이 성공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정말 일자리 없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을 자녀에게 아니면 손자 때까지도 3대까지 상속할 수 있어요. 이 코드는.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진짜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과거 2, 3년 전에 선택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뭔가 좀 애터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고 뭔가 하신다면 앞으로 2, 3년 후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과거 모습보다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여기 오늘 센터 여기서 저 뒤에 제 다음에도 하는 성공자분의 강의도 좀 더 들어보시고 좀 더 이제 회사 시스템 저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시면서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장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